그래서 일본 팬미팅 때 이규환의 인생 그래프로 토크를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이거 네. 어떻게 그랬는지 생각이 잘 나시죠? 자,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해놨습니다. 화이트보드를. 여기서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? 자, 그때 아우 음악 그림이 잘 안 나갖고 그 기억을 잘 떠올리시면서 And now 자, 지금 이규환 씨가 본인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.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뭔가를 지금 끄적이고 있는 그림을 보일 수 있고요. 듣는 분들은 지금 한번 뭘 그린지 한번 상상하세요. 자, 10살, 20살, 30살, 40살 쭉쭉쭉 100살까지 됐고요. 자, 지금 쭉 그려주셨습니다. 자, 아래는 이제 마이너스인데요. 오, 자, 볼까요, 그러면? 자, 즉석에서 그린 이규환의 인생 그래프 지금 이제 보라로 보고 계신데, 자, 일단 어디를 그릴 때 제일 많이 고민을 했습니까? 저는 앞으로 그 40대 이후를 그릴 때 그렇군요. 네. 그럼 네. 자 짜자잔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지금 보는 라디오 잘 보이나요? 아 카메라 저쪽에다 자 보이죠? 아, 네 보이네요.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쭉 20, 30대까지 쭉 그냥 이렇게 내려오다가 30대에서 한번 마이너스로 갔어요. 30대 네. 중반에 네네네. 네. 그때가 아마 김영철 씨를 처음 만나게 된 잠깐만 오늘 뭐 나 공격하러 온 거야? 이때가 진짜 잘할 때예요? 네네. 지우고 싶은 순간이네요. 이거 나 오늘 잘못 모신 것 같아요. 근데 쭉 이제 올라가네요. 네 이제 앞으로의 소망이죠. 이제 네. 40대 이후에 조금 이제 제 인생의 그래프가 좀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네네 그려봤습니다. 아 진짜 진심으로 얼굴 빨개진 게 2014년 15년 이때가 규환 씨가 좀 힘들어했을 때였는데 네, 네. 그때가 사실 진짜 잘할 때이기도 했었고 저를 만났을 때긴 한데 아유 내가 이거 반박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수긍하고 있죠. 그때 규환이가 좀 많이 힘들어하긴 했어요. 근데 그게 다 저 때문만은 아니었고요. 자, 아무튼 이제 쭉쭉쭉 40대보다 지금이 이제 30대 후반인가요? 아니요. 이제 그 한국 나이로 올해가 이제 40죠. 우리 규환이 마흔이야? 네. 나랑 같은 마흔이네 이제. 네. 이제 쭉쭉 올라갈 일만 남았네요. 우리 네. 이규환 씨 인생 그래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 이규환 씨. 1116번님이 이규환 씨 40대 이후에 배우 인생은 그냥 고속도로 타실 거예요. 쭉쭉 아. 달리셔서 헐리우드 진출합시다.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헐리우드 진출도 꿈이 좀 있나요? 아니요. 저는 그냥 뭐 한국에서. 한국에서? 네네네. 오, 좋은 배우가 네. 먼저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필모그래피를 쭉 보면서 필모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요? 아, 뭐 거의 다 대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뭐 얼마 전에 또 뭐 이제 리메이크 한다고 하는 뭐 캐슬라세라라는 드라마도 기억이 많이 남고 네네. 또 에이니스라는 드라마도 많이 남고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는 가장 좀 애착이 가는 거는 막대목 영애 씨. 네네. 계속 그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. 네, 네 형님이 그 게스트 안 나와주신. 네. 그거 좀 많이 요즘 애착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. 네.